성공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입양자를 대표해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그 표정 변화가 산책 나가서도 얼음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네, 우리 베르츠도 자랑 한 가지만. 네, 네.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베르와. 여러분 오늘 춥지만 가슴 규모가 크고 가장 잘 지어진 시설이지만 그것도 깨끗이 물을 모유까지 시켜서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위원장님께서 동화를 직접 데리고 나와주신 무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 조금은 볼품없는 외모에 왜소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파서 보듬어주고 서로 의지...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정면 보시고 주세요. 네. 저 두 장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약속이 언젠가 우리 사회...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은 추운 날인데 마음은 따뜻한 날입니다. 오늘 반려마로 정식 개관식을 했고 또 저희가 화성 번식장에서 구조한 우리 아이들 지금 입양 행사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잘 된 우리 반려동물의 중요한 메카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군의 소중한 가치, 사랑, 존중, 배려 이와 같은 것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도는 반려마루를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오로사는 세상 그리고 동물 복지에 가장 앞서는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취지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 반려동물이고 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려마루를 통해서 사지 않고 입양하는 의식 또 사회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또 이거 반려마루를 쭉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 도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반려 동물과 또 동물 복지에 대한민국의 메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는 특별 그 경찰단을 통해서 불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는 번식하는 것에 여러 차례 단속을 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법 번식이나 또는 학대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과 규제를 할 것이고요. 또 유기견이나 또 지난번 불법 번식장에서 생겼던 것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또 많은 동물보호단체 또 우리 일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 복지가 앞으로의 사람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앞선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반려마루에서 이제 그 화성 그 불법 유기견들을 이제 구조를 하고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 3주 차에 걸쳐서 입양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7마리를 입양을 시켰고요. 앞으로 한 2, 300마리를 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입양에 맞는 생태계 조성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우리 아이들 아픈 아이들 치료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또 입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오프라인 조치를 통해서 입양의 생태계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보다 그 제도적인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또는 동물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일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인 혜택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경기도는 그런 생태에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다방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제도적인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